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열 번의 선거에서 당일 투표 결과는 투표자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투표자들이 전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열 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는 모두 다 외부의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선거 결과를.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투표자들은 오로지 당일 투표만 투표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2020년도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충분히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일정한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전망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예측이 가능한가 하니까 모든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은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찾아낸 규칙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진짜 투표지 한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50%. 사전 투표장에 들어온 두 사람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이름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33%.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이름 한 장씩 가짜를 투입하게 되면 조작값 25%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인 겁니다. 몇 명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25%, 4.15 수준으로 하면 25%입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는 7.68%가 나오는 겁니다. 부풀리기가. 근데 이 값을 2로 넣고 3으로 넣고 5로 넣으면 이 수치가 다 바뀝니다. 이 수치가. 당일 투표만 여러분들 변함이 없고 나머지가 다 여러분들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동작을 4.15 총선에서 4월 10일을 전망한 겁니다.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전방.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이게 조작값 25분이 이거 이런데 세 장당 한 장입니다. 세 장당 한 장.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4입니다. 4.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만 계시 보시죠. 예. 나머지는 맞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은 이 사전 투표를 부풀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7.68%가 됩니다. 그럼 여기 수치가 다 바뀝니다. 12,438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이게 4월 10일 총선을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한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죠.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이게 세장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이게 보시죠. 이게 세장이 아니고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조금만 보시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을 하게 되면 11.51%만큼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 장당 한 장 할 땐 7.68%인데 4.15 총선 수준으로,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11.51%로 뜁니다. 그만큼 이런 숫자가 18,657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함께 가는 거 하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할 때는 12,438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 이름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작값 33%, 11.51%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하고 18,657표를 대해주는 겁니다. 4.15 수준으로 이름 조작할 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만큼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12,438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 간에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동작을 4월 10일 총선 전망. 가장 이름 좌측에 가짜 투표, 진짜 투표 두 장당 가짜 투표 한 장을 집어넣을 때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는 23.03%. 투입 유령 사전투표자수 37,313표. 4.15 수준 선거로 조작할 때 진짜 3장당 가짜 투표자 1장 조작값 기준으로 25%, 선거인수 사전투표를 11.51% 뻥튀기하고 투입해야 될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18,657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당 1장을 투입할 때 조작값 기준으로 20%,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는 선거인수 기준 7.68%, 투입해야 될 여러분들 투입수는 12,438표. 만 표 정도를 집어넣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패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만 표 이상을 대부분 서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의 여러분들 18,657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18,657표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프로그램에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돌리면은 사전투표 같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작값 33%. 두 장당 여러분 한 장 집어넣게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11.51% 뻥튀기 해야 되고 위조 사전투표율을 18,657표를 여러분들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석장당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2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68%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율 12,438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돼서 그냥 순식간에 이런 대부분 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은 그대로 모든 선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특히 4월 10일 총선에 더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장씩 훔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 훔칠 것인, 세 장당 한 장 훔친, 네 장당 한 장 훔친,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